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어퓨 신상 립에 이어서 또 아주 핫한 예쁜 봄 팔레트? 신상 팔레트? 이렇게 세 종을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클리오의 프로아이 팔레트 1, 2, 3호가 다 있고요. 또 비슷해 보이지만 서도 다른 릴리바이레드의 무드치트 킷. 그리고 피치씨의 소프트 무드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두 가지도 같이 비교를 해볼 거예요. 신나지 않나요? 오늘 아주 꼼꼼한 리뷰와 발색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봄 신상 팔레트 뭐 사왔지 하셨던 분들에게 찔끔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래요. 전 이렇게 막 예쁜 컬러들을 그냥 보고 있으면 막 기분이 좋아요. 빨리 영상 찍고 싶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를 들어갈게요. 우선 느낌이 조금 비슷한 릴리바이레드와 피치씨를 비교를 해볼게요. 릴리바이레드 섀도우의 정확한 명칭은 무드 치트킷 1호 피치 에너지고요. 그리고 안에가 전체적으로 브라운과 오렌지, 코랄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데일리 섀도우로 뭉쳐져 있고요. 이거는 피치씨의 소프트 무드 아이섀도우 팔레트 소프트 코랄. 요거는 조금 더 봄스러운 여리여리한 핑크빛 컬러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팔레트예요. 비슷한 팔레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이 완전히 느낌이 다른 팔레트였어요. 우선 릴리바이레드는 매트 섀도우, 시머 섀도우, 글리터 섀도우까지 골고루 좀 섞여 있고요. 그에 반해서 피치씨는 3개만 글리터 섀도우고요. 나머지는 다 매트한 질감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릴리바이레드가 조금 더 발색도 짙고 좀더 음영진 느낌이었다면 피치씨는 발색도 좀더 옅고 화사한 그런 핑크핑크 느낌이 가득한 그런 팔레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리터 섀도우만 비교를 했을 때는 릴리바이레드의 펄감이 훨씬 더 차르르 하고 눈에 딱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라서 릴리바이레드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은데요. 피치씨는 조금 더 바세린 광이 나는 글리터 섀도우를 많기 때문에 보통 애교살에만 글리터를 얹으시는 분들은 피치씨를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둘다 가루날림은 아주 살짝씩은 있는데 전혀 방해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브러쉬에 묻혀서 호 한번 불어주고 나면은 잘 올라왔던 가루날림 크기 없이 무난하게 잘 사용을 했어요. 섀도우들의 다양한 질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딱히 봄 아니고 365일, 사계절 내내 조금 따뜻한 느낌의 데일리 섀도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릴리바이레드를 추천을 할것 같고요. 좀더 봄스러운 이렇게 화사한 핑크핑크한 여리한 느낌을 내고 싶고 팔레트에 매트한 질감의 섀도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피치씨를 추천해요. 제가 릴리바이레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은 요 가운데 있는 피치색과 바로 밑에 있는 좀 붉은 벽돌색인데 제가 지난번 어퓨 립을 찍었을 때 은근히 섀도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좀 차분해 보이면서도 화사한 느낌 때문에 많이 여쭤봐 주신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이 릴리바이레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위에 브라운 색감들로 조금 음영을 주고 요 가운데 피치 색상으로 그냥 손으로 몇번 얹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화사한 분위기가 탁 나더라고요. 요 컬러를 이용하시면 아마 제가 그 영상에서 했던 아이 메이크업과 비슷한 느낌의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피치씨 팔레트에서 저의 최애는 요 가장 위에 있는 글리터와 제일 밑 아래에 있는 말린 장미 색이에요. 이 위에 로즈골드빛 섀도우는 쉬머한데 굉장히 영롱해서 애교살에 바르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매트한 질감인데 제가 워낙에 말린 장미색을 좋아해서 뭐 엄청 특별한 말린 장미색이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냥 말린 장미색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너무 텁텁하거나 칙칙하지 않은 좀 채도 높은 말린 장미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색상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피부톤에서 지금 제가 화장한 것처럼 이렇게 핑크빛이 좀더 돌고 말린 장미빛이 많이 도는 피치씨의 섀도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는 하지만 글리터의 화려함 때문에 릴리바이레드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설명한 거를 좀 참고하시고 나에게 어떤 조합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클리오의 신상 프로 아이 팔레트인데요. 1호, 2호, 3호 다 있어요. 이 컬러들도 진짜 심장 아픈 컬러들인데 얘네들은 10가지의 컬러가 있고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와 미니 거울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브러쉬가 있는데요. 납작하고 조금 넓은 브러쉬가 한쪽에 있고 반대쪽에는 약간 뾰족하게 섀도우로 아이라이너 그릴 때나 아니면 삼각존 그릴 때 딱 좋은 크기고요. 여기에는 간이 거울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거울을 쓰지는 않고 이 브러쉬도 이 반대편 것만 쓰고요. 이쪽으로 하면 살짝 가루날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반대편 뾰족한 부분으로 삼각존 메울 때는 가끔 써줘요. 하지만 그래도 브러쉬에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얘가 1호 심플리 핑크, 얘가 2호 브라운 슈, 이 친구가 3번 코랄 토크. 이렇게 핑크, 브라운, 코랄이 다 있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 버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는 바로 이 1호 심플리 핑크 팔레트인데요. 우선 저는 브라운 계열의 팔레트가 입이 너무너무 팔레트도 많고 싱글 아이도 너무 많아가지고 소장 가치로 봤을 때 이 아이를 택하긴 했어요. 그리고 코랄 계열보다는 원래 저는 조금 이렇게 쿨쿨한 느낌의 말린 장미나 보랏빛 섀도우를 즐겨서 잘 바르기 때문에 얘가 가장 예뻤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겉에 패키지의 색감 자체도 제가 약간 이렇게 톤 다운된 인디 핑크색을 좋아해서 얘가 가장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클리오는 이미 프리즘 에어 섀도우도 그렇고 글리터 라인을 정말 정말 예쁘게 뽑아내는 약간 글리터 섀도우 맛집 느낌이거든요, 저한텐. 근데 이번에도 클리오가 아주 열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크리스탈 글리터 다른 섀도우들에 비해 눈에 조금 띄는 특이한 제형 같이 보일 거예요. 우선 이 크리스탈 섀도우는 다른 쉬머한 그런 섀도우에 비해서 훨씬 더 입자도 굵고요. 좀 더 화려해서 저처럼 글리터 좀 강한 것도 잘 즐겨 바르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잘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질감이에요. 입자가 아주 큰 펄땡이들도 같이 박혀있어서 이렇게 언더 밑에 바르면 완전 시강인 그런 글리터더라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조금 쿨한 느낌의 말린 장미 그리고 자주빛이 섞인 컬러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 두 컬러도 약간은 핑크빛이 도는 컬러들이에요. 크게 보면 매트 섀도우 5개, 글리터 섀도우 4개, 그리고 크리스탈 섀도우 하나로 이루어진 구성이에요. 이 세 가지 팔레트 중에서도 글리터 섀도우가 가장 저에게 쓰기 적합했고요. 하나하나의 색감은 너무너무 예쁘지만 살짝 아쉬운 점은 가장 짙은 컬러가 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저는 눈화장을 할 때 조금은 화려하게 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한 3, 4개의 컬러들로 구성을 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기에는 짙은 컬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볍게 한두 가지 컬러로 말린 장미 그런 특유의 핑크 감성을 살짝 넣고 싶을 때 쓰거나 아니면 글리터들을 많이 사용해서 애교살의 강조를 하고 싶을 때 많이 손이 갈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브라운 슈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거는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 팔레트지만 이렇게 밑줄을 보면 좀 더 붉은 느낌의 브릭 오렌지 컬러들이 많이 조합되어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 릴리바이 레드랑 조금 더 비교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릴리바이 레드는 이렇게 윗칸 부줄이랑 여기에 완전 딱 누가 봐도 브라운이다 라는 느낌의 섀도우가 많았다면 클리오는 누가 봐도 브릭 브라운이다 라는 컬러가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매트 섀도우는 딱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글리터가 들어간 펄 섀도우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컬러는 저는 바로 이 컬러라고 생각했어요. 팥죽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핑크? 약간 말린 장미와 팥죽의 사이? 여기 들어가 있는 펄이 굉장히 색이 다양한 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별의별 컬러의 펄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얘를 실제로 발색하면은 빛이 반사되는 거에 따라서 섀도우 느낌이 굉장히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애교살에 바르는 용으로 쓰기에는 다소 짙기 때문에 눈두덩이 조금 포인트 섀도우로 약간 진득하게, 진하게 올려도 엄청 그윽해 보이고 오묘한 느낌이 나서 이 컬러를 많이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조금 분위기 넘치는 딥한 브라운과 브릭 브라운의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라운 슈는 정말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3호 코랄 토크인데요. 요거는 피치시와 그나마 가장 비슷한 느낌의 컬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팔레트예요. 근데 피치시에 비해서 발색이 훨씬 더 클리오가 강한 편이고요. 전체적인 색감이 다 조금 더 진하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치시가 조금 더 화사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었다면 요 코랄 토크는 조금 더 진달래스러운 쨍한 느낌의 봄 컬러들이 많아요.
이 코랄 토크에 들어있는 요 크리스탈 섀도우가 너무 눈에 띄고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웬걸 이거 발색해보면 여러분 진짜 말로 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 예뻐요 얘는. 아까 저의 최애라고 했던 이 1호 심플리 핑크는 조금 더 톤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코랄 토크는 톤을 크게 가리지 않고 웜톤, 쿨톤에게 다 잘 어울릴 법한 색감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봄에 사용하기 적절한 컬러들이 가장 많이 조합되어 있는 팔레트이기 때문에 봄 느낌 물씬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랄 토크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것도 매트 섀도우가 5개, 글리터 섀도우가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질감 구성이 아주 좋은 팔레트여서 무난하게 쓰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10만 구독자 달성을 했습니다. 우선 저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문구자분들 모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뿌듯한 이런 감동적인 10만 구독자 달성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총 4분에게 뭉캉 박스 A, B, C, D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템들을 A, B, C, D 다 조금 랜덤으로 넣어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아주 꼼꼼하게 다 적어둘 테니까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땐 진짜 10만이라는 숫자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정말 너무 큰 숫자였고 왠지 10만이라는 숫자를 이루지 못할 줄 알았어요.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상 10만이라는 목록자분들과 함께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너무 막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좀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좀 더 저다 뭉캉스러운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콘텐츠 많이 많이 만들어 올 거예요. 정말 꼭.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잊지 말고 이벤트 참여하기.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